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펑딩거는 이 위희한테 거의 전멸되다시피 얻어 터졌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간차오씨가 곁에 있어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짱조린이 아지트로 겨우 달려왔었는데 또 오해를 받고서 얻어맞아서 결국 20명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 5천명이 대마적대 펑딩거가 말입니다. 와서 다행이요. 살아 돌아와서 참으로 다행이요. 짱조린은 막 달려오더니 그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펑딩거를 쓱 스쳐 지나서 다짜고짜 간초씨를 와락 끌어안는 거였었는데요. 그러자 펑딩은 이렇게 뻘쭘할 수가 있나? 네, 하지만 짱조린은 이 간초씨 다음에는 지진춘을 또 안고 다독여주면서 그 펑딩거는 쳐다도 안 보는데요. 그러자 펑딩거는 완전 삐져서 이 입이 대빵 나오는데요. 아우야, 왜 군사를 파견하겠다고 하던 게 약속을 안 지킨 거요? 그 남자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오? 펑딩거가 욱해서 얘기하자 그제야 짱조리는 그쪽으로 바라보는데요. 네, 펑딩거 형님, 저도 모든 군사를 집합시켜서 출정을 했습니다요. 근데 글쎄 그 일본군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그 일본놈들은 고작 3만 명의 군사로 40만이 청나라 군대를 박살낸 괴물들입니다. 저희 요 자그마한 마적대로 어떻게 놈들과 붙을 수나 있겠습니까요? 그래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다가 암만 따져봐도 안 되니 그냥 철수한 겁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펑딩거는 억울해서 이 뭐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꾹 참는 거였었는데요. 대충 봐도 이놈은 지금 짱조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챈 모양이었었는데 그래도 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펑딩거는 왕년에 그 전 연영성을 주름잡았던 그놈이 아닌데요. 지금은 고작 해야 부하가 이 20명밖에 안 남은 날파리 같은 존재였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짱조린이 펑딩거를 죽이려면 이 손으로 나팔이 딱 하고 내리까는 것처럼 쉬운데요. 하지만 짱조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짱조린이 약점인데요. 그는 천하를 얻을 수 있는 모든 게 주어졌는데 이 관근적인 시각에 마음을 독하게 먹는 게 부족했다고 합니다. 하여 나중에 이 펑딩거 때문에 죽다 살다를 반복하면서 또 진짜 개고생을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다 나중에 얘기고요. 지금 이 펑딩거는 아지트도 다 잃고 이 군사도 다 잃고 빈털터리로 되었었는데요. 아우야, 이 형이 아우한테 해준 건 없는데 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내 부탁을 하나 좀 들어줄래? 그러자 짱조린은 속으로 비웃는데요. 니놈이 진짜 내한테 해준 건 없고 이 나를 깐 거는 한두 번이 아니었지. 근데 부탁은 뭔 부탁? 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 밑에 부하들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자신이 위신도 내려가겠고 그냥 무슨 부탁이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펑딩거는 다름이 아니라 내는 저 할빈 쪽으로 망명 가려고 하는데 이 자비가 부족해서 말이다. 백은 3천냥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와주오. 내 만약 할빈에 잘 도착하게 되면은 그 내 러시아 쪽이 스폰서를 찾아가게 될게요. 그러면 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럼 그때 가서는 내 10배인 100은 3만냥을 돌려줄게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 100은 3천냥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100은 만냥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돌려줄 필요도 없어요. 대신 나의 부탁을 하나 좀 들어주오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펑딩거는 이 백은 만냥이라는 소리를 듣자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부탁? 뭔 부탁? 얘기만 하시오 아웅님. 네, 전에 간차오씨와 지진춘 이 두 장군은 나를 단두대에서 살려준 내 은인들이십니다. 이 두 분을 저한테 맡겨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펑딩거는 답답해 나는데요. 지금 곁에 부하가 이 20명밖에 안 됐는데 다들 오합지졸 듯 뿐이고 그 지진춘과 간차오씨까지 떠나게 되면 어떻게 살아남냐 그게 문제겠는데요. 이어 그걸 눈치챈 간차오씨가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였답니다. 짱조린 어르신, 펑딩거 어르신 곁에 지금 우리까지 없으면 그 할빈까지 가기에는 무리일 겁니다. 저희 둘은 펑딩거 어르신을 할빈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짱조린 어르신한테 달려올 겁니다.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린은 이 매우 아쉬워하면서 그 둘을 펑딩거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연영성에서 제일 실력이었던 펑딩거는 하루 밤새 해방전으로 돌아갔고 그 할빈으로 망명 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펑딩거는 그냥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라
아니랍니다. 이놈은 웬만한 놈이 아닌데요. 나중에 짱조림 못지않은 큰 거물이 되어서 계속하여서 짱조림과 티격태격하면서 싸워나가는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짱조림은 황후归산, 즉 호랑이를 그 산으로 돌려보내는 꼴이 되었었는데요. 이후 려령성에는 잠시 동안이 평화가 찾아왔었고 이 짱조린이 맞을 때도 그 수가 점점 더 늘어가는데요. 하지만 짱조린이 근심 걱정은 하루라도 없는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위가 제일 실력인 펑링거까지 해치웠는데 그럼 다음 목표는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그 눈에 든 가시 짱조린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라도 죽이겠다고 쳐들어와도 이 짱조린은 할 말이 없는데요. 하여 계속하여서 이 군사도 모집하고 훈련도 빡세게 시키면서 방어할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위 이놈들이 쳐들어올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조용한 거였었는데요. 왜지? 이놈들이 무슨 일이라도 있나? 하고 궁금했는데 보고! 하고 정찰병이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보고 대장님, 일본 군부에서 보좌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르신을 만나 뵙기를 요청합니다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리는 화들짝 놀랐는데요. 일본 놈들이 왜? 나는 이제껏 일본 놈들과 한 번이라도 교류를 해본 적이 없는데 혹시 전에 쏘앙캥 양항에서 35명이 일본 놈들을 잡아 죽인 게 들통났나? 아니면 그 펑링거처럼 위 밑으로 들어가라고 경고하러 온 건가? 이 두 가지 경우는 둘 다 짱조린한테는 치명적인데요. 이어 안절부절 못하는 짱조린을 본 탕아후는 채상을 땅 하며 치매 일어나는데 아우야 너답지 않게 뭘 그리 갈팡질팡하니? 어? 똥 마려운 강아지 같다야. 그러지 말고 놈들을 들여 보내라. 만약 그것들이 무례하게 나오면 이 형이 모가지를 삐타라 버릴게 라고 하는데요. 그러자 짱조린 아닙니다 형님. 형님은 그냥 잠자코 가만히만 계셔요. 야들아 일본 놈들 들여보내라. 이어 짱조린은 이 마음을 다잡고는 위쪽에 주인장 자리에 척 앉아서는 당당한 척 척 내려다보는 거였었는데요. 이어 도착한 거는 쇼촌이라고 부르는 보좌관이었다고 합니다. 이놈은 비록 큰 관직은 아니었지만 이 아래 위로 깔끔한 노랑색 군복을 척 차려 입었었는 놈이 옷이 핏은 이 갈라처럼 날까지 쫙쫙 서 있었다고 합니다. 키는 짱조림보다도 작았는데 이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온몸이 울그라불그라 근육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옆구리에는 일본도와 권총을 각각 척 차고 있었으며 이 손에는 깔끔하게 흰색 장갑까지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시 요시 짱조림군 도조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쇼촌은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거였었는데요. 이어서 또 뭐라고 일본어를 막 해대는데 다행인 건 곁에 번역관을 항상 데리고 다니니까 그때그때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일본 놈들이 뜻은 이러했다는데요. 짱조린이 명성은 일본 측에서도 잘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주의 깊게 잘 봐왔다. 이번에 일본 주둔지에서 대대적으로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데 이 짱조린을 보고 구경하러 오라는 거였답니다. 아 그래요? 그러자 짱조린이 머릿속에는 문득 세 글자가 떠오르는 거였었는데요. 뭐야? 이건 홍문예, 즉 홍문연이 아니야? 여기서 홍문연이란 전에 서초패와 항우가 연회를 열고 유방을 요청한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말로는 그냥 술을 마시는 연회였지만 그 유방을 암살하려는 이 자객들이 매복해 있는 함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짱조린을 기다리는 일본 놈들의 연회는 어떤 거였을까요? 짱조린은 한참 동안 생각해보더니 오케이 하는 거였었 예? 그러자 곁에 짱조시안과 순리에처는 다 반대를 하는데요. 대장님 이는 홍문예 즉 홍문연일 가능성이 큽니다요. 그쪽으로 갔다가 놈들이 만들어놓은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고요 라고 하는데요. 이어 곁에서는 탕아후와 무화이 등 장군들도 펄펄 뛰면서 반대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숨을 깊게 한번 들이쉬고는 얘기를 이어가는 거였답니다. 여러분 일본 놈들이 목표는 이제 우리입니다. 이거는 놈들이 정해놓은 목표니까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만약 내가 그쪽으로 안 가게 되면 놈들은 우리를 더 얕잡아 볼 게 아닙니까? 그 일본 난쟁이 놈들한테 깔보이는 건 전 못 참습니다. 뭐 혹시라도 제가 잘못돼도 우리 마적대에는 순례천 형님이 있으니 그 뒤에는 순례천 형님이 마적대를 이끌어가면 됩니다. 짱조리는 자기가 잘못될 경우에 대비하여서 후계자까지 지목을 하는데요. 이어서는 자신이 모친도 한 찾아보고 금방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딸도 안아보고 이건 뭐 또 단두대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어 약속한 날이 되었고 짱주얼리는 출발하려 하는데요. 그러자 그의 행동 대장들은 다들 자기가 나서서 이 짱주얼리는 보호해주겠다고 옥신각신하며 나서는 거였었는데요. 결국 탕아후와 짱징회, 난초, 베이구어 등 4명을 뽑아서 함께 출발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난초와 베이구어는 새로 나오는 장군들인데요. 짱주얼리니 마적대는 이제 성립되어서 크고 작은 전쟁을 수십 차례나 겪었잖아요. 하여서 그의 밑에 군사들 중에는 이 특별하게 공을 많이 세운 용사들이 있었는데요. 또 그 중에서도 제일 용맹하고 이 통솔력 있는 군사들을 뽑아서 장군으로 승진시켜줬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짱주얼린만이 독특한 수단이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마적대들에서는 이 밑에 부하들이 장군까지 올라가려면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하는데요. 마적대 두목이 친인척이나 이 친분이 돈독하지 않으면 어림도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어디 다른 데서 원래 명성이 있는 행동대장 정도가 되어야 인정해서 써줬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밑에 부하들은 당연히 사기가 떨어지겠죠. 암만 목숨을 내걸고 열심히 싸워봤자 급을 추기는 힘들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하면 이 짱조린이 마적대는 확실하게 달랐었는데요. 군에서의 활약을 보고 이 공로를 적어두는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그러자 밑에 군사들이 사기는 이 하늘을 찔렀으며 누구나 다 나서서 공로를 세우려고 막 앞다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올라온 게 바로 난처와 빼이고 이 두 장군이었는데 그들이 전투력 또한 그 어느 장군한테도 뒤지지 않았으며 한창 그냥 열기로 막 달아오를 때였다고 합니다. 짱조리는 그 네 명을 데리고 이 일본 놈들이 홍문연으로 찾아가는데요. 네, 이 백수에서 시작해서 천하를 얻는다는 게 어디 그렇게 쉽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한낱 백수에서 시작해서 이 나라를 일궈낸 사람들 보게 되면 다들 그렇잖아요. 수십 번, 수백 번이 죽을 고비를 넘어야 비로소 천하를 얻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삼국시기 유비를 봐도 그렇잖아요. 한낱 집신을 만들어 파는 흑수저 중에서도 이 똥수저 출신으로 그 관우와 장비를 데리고 맨날 조조한테 얻어쳐 맞으면서 도망을 쳤잖아요.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서 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는 또 몇십 번이나 있었죠. 네, 거의 매일매일이 위기였었는데요. 짱조린도 똑같았답니다. 이거 분명 죽을 수 있는 길인 줄도 알면서 계속하여 걸어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짱조린 일행 5명은 서로 아무런 말도 없이 이랬자 하고 말만 재촉해대는데요. 이 일본 놈들 주둔지에까지 도착하게 되자 네, 그 문어구에는 이 쇼촨이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 짱조린 군 역시 약속을 잘 지키는구만 그래. 온다고 하더니 정말로 왔네. 진짜로 이거네요. 쇼촨도 사실은 이 짱조린이 두려워서 뭐 오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4명이 부하만 달랑 데려온 걸 보자 혀를 끌끌 차는데요. 이 짱조린 일당을 데리고 일본 놈들 주둔지 안으로 척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일본 놈들이 주둔지 안은 엄청나게 컸었는데 대충 봐도 축구장 5개 정도는 되었다고 합니다. 안에서 일본 군대는 지금 마지막 훈련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수백 명씩 한 개 대어로 움직이는데 다들 한 사람처럼 척척 움직이는 거였답니다. 짱조린은 놈들이 훈련 방식을 유심히 지켜보는데 이 쇼촨은 짱조린 군 어서 들어갑시다. 우리 주둔지 대소한 아리께서 기다린 지 오래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쇼촨은 짱조린 일당을 데리고 한 2층으로 되어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거였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자 이 좌우에는 일본 놈들 보초병들이 10명씩 쫙쫙 서 있었는데 그들이 들어오는 걸 보자 그냥 척척 인사를 하는 거였었는데요. 근데 이 일본 놈들은 모두 다 소총들을 꽉 잡고 있었는데 이 소총이 앞쪽에는 날이 시퍼렇게 해서 군도들이 꽂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 놈들이 개발한 독특한 방식이 무기인데요. 소총으로 당당 하고 쏘다가 또 언제든지 앞에 칼날로 백병전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안은 일본 놈 군사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땅바닥은 그냥 아주 깔끔하였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깔끔하고 빛이 반짝반짝 나서 이 거울처럼 사람들 모습이 환히 비춰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어 짱조린 일당들은 허리를 쭉 펴고 이 당당하게 들어가는데 저벅저벅저벅 하고 그들이 발걸음 소리만 듣겼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쇼촨은 그들을 데리고 2층 사령관실로 올라가는데요. 근데 이 2층은 1층과는 또 완전 다른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이 땅바닥에는 시뻘겋고 두툼한 양탄자를 쫙 깔았었는데 이제껏 시골에서 살아온 이놈들은 이러한 광경을 처음 보는데요. 이 뒤끝 하나 없이 깔끔한 양탄자를 척 받고 다니자 푹신푹신한 게 아주 그만이었었는데요. 야 이게 좋다야. 뭔 땅바닥을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만들어놨다냐. 여기서 한잠 자도 잠이 푹 잘 오겠다야. 탕아후가 얘기하자 다들 웃는데요. 이어 계속하여 푹신푹신한 양탄자 길을 걸으면서 이 쭉
쑥 들어가자 문이 하나 나와서 들어가는데요. 근데 그곳에는 커다란 소파들이 쫙 늘어져 있는 거였답니다. 이 다섯 명의 촌놈들이 이 소파 위에 또 척 앉아보더니 야 이것도 야 거저 그만이다 라고 하는데 그 엉덩이가 소마리로 쫙 들어가면서 이 푹신푹신한 느낌은 처음이었었는데요. 야 이 일본 물건들은 뭐나 다 푹신푹신하게 만들었대. 그러면 그 일본 계집 애들도 이 중국 여자들보다 더 보들보들한 거 아닐까? 장진회는 이 해서 지 혼자 상상을 해대는데요. 네, 이 장진회는 여색이 아주 미친놈인데 특히 그 일본 여자와 한 자보고 싶어서 발광하는 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이 장진회 때문에 아주 큰 난리가 나는데요. 여 아니나 다를까 이 문이 삐걱하고 열리더니 일본 여인들이 엉덩이를 실룩실룩 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이 일본 여자들은 쟁반에 과자와 차, 간식거리들을 가져오는 거였답니다. 와, 그러자 이 수컷들은 다들 그 일본 여자들을 보면 침을 개개 흘리면서 대놓고 쳐다보는 거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장진회가 제일로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합니다. 저 밖에 보초를 서고 있는 일본 군들만 아니면 대뜸 달려들 기세였었는데요. 이 문이 또 삐걱하고 열리더니 한 일본 장교가 척 들어오는 거였답니다. 네, 이놈은 쇼촌보다도 키가 더 작았는데 나이가 한 60은 돼 보였고 이 수염까지 다 하얗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굴에는 헤헤 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이 드는데요. 저놈 저거 웬만한 놈이 아닐세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라? 그 장교의 뒤에서는 또 다른 한 무리 사람들이 척 따라 들어오는 거였었는데요. 이놈들은 딱 봐도 이 깔끔한 일본 놈들과는 완전 정반대 거칠고 투박한 마적대였었는데요. 그놈들 보자 탕아후가 갑자기 벌떠덕 일어나면서 이빨을 뿌드득 뿌드득 가는 거였답니다. 왜요? 탕아후 형님. 탕아후가 너무나도 심하게 반응하자 이 짱조리는 조용하게 묻는데요. 저놈이 바로 그 배은망덕한 파우즈거 위이다. 탕아후는 흡사 그 놈을 당장에서 씹어먹을 듯이 으르렁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요? 저놈이 바로 그 위이라고요? 사실 짱조린과 위이는 이게 첫 만남인데요. 그러면 이 일본군 대좌란 놈은 왜서 위이 마적대까지 데리고 들어온 거였을까요? 과연 정말로 그들을 불러다가 모조리 죽여버릴 홍문연, 즉 홍문연이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